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을 같이 계심으로 오늘 저에게도 큰 기사와 이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채우시지만은 받는 것은 우리가 입을 넓게 열어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실 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거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오랫동안 불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못 내려옵니까? 그 못된 놈들이 고개를 흔들고 침을 빼앗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교부사였다는 말이 제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 그럴 때 늘 불편히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런 모욕을 듣고도 가만히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내 같으면 그냥 내려와서 야 이놈들아 두고 보자. 전부 다 벼락을 맞게 하고 너 박살을 낼 테니까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할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모욕을 받으시면서도 그는 못 박혀 몸을 짚고 피를 흘리시고 그 자리에 매달려 있습니다. 저는 제 일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한번 환상으로 보았었습니다. 한 번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진 눈물이 쏟아지는지 찬송을 잘 부를 수가 없이 제 집사람과 애들 모아놓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고서 해석을 하는데 너무 통곡이 나와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다 방으로 들어가라고. 영어 수지하게 됐습니다. 나 혼자 아주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는데 꿈인지 생신지 장면이 바뀌어져가지고서 제가 갈보리 골고다 십자가 있는 데 와있어요. 말발굽 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리고 하게 보니까 아이 군인들이 그냥 말을 타고 막 뛰고 로마 군인들이 옛날 로마식으로 투구를 쓰고 샌달을 신고 창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러붙이고 골고다 산정에 도달했는데 보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치고 있고 여자들이 예수님을 구출하겠다고 그리스도를 막 애워 사니까 로마 군인들이 막 여자들 때리고 발로 차고 말을 타고 여자들 가운데로 막 짓밟고 들어가니까 여자들이 넘어졌다가 또 일어났어. 또 예수님 매달리고 예수님을 감싸고 그러다가 나중에 기진맥진해서 한쪽에 쓰러져서 전부 통곡을 하고 우는데 저도 그 가운데 앉아가지고서 통곡을 하고 울고 있어요. 근데 순식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높이 매달렸는데 손과 발에 피를 흘리고 땀을 했는데 노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내 귀에 또렷하게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온 눈이 비치잖네. 아 고마워라 주님 주신 구원을 아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평생에 안 들어본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땅을 치고 울다가 내 울음소리에 놀라 번쩍 깼어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내가 들은 그런 노래 내용 가사를 다 적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6.25 때 피란대긴다고 음악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콩나물 대가리를 몰라요. 막 곡조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내가 울고 감동을 했기 때문에 그 가사 내용을 우리 집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음악가니까 여보 내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매달리는데 그 처참한 모습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더라. 그런데 노래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가사만 찍었는데 곡주는 못 찍었다. 당신이 한번 연구를 해보라. 근데 하루 종일 자다가 깨어보니까 집사람이 온 데간 데 없어요. 밤에 같이 자다가 없으면 겁이 들끓나지 않습니까? 날 버리고 도망간 줄 알았어. 그런데 화장실에 불이 켜 있어서 내가 화장실에 가보니까 화장실에서 꿇어 앉아가지고서 울고 콧물 눈물을 흘리고 티슈를 이만큼 쌓아놓고 콧물을 닦고 그리고 막 콩나무 대가리를 그리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가 자는데 꿈에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준 가사에 맞는 음악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사에다가 참 곡조를 집어넣는데 내가 꿈에 들은 꼭 그대로예요. 꼭 그대로. 그래서 저희가 그 음악을 부활절이면 꼭 우리 교회에서 부릅니다. 부르고 성도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보고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을 느꼈었어요. 저는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장엄하고 조금도 고통 없이 그렇게 못 박힌 줄 알았는데 내 환상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 손을 띵겨서 못을 박는데 예수님이 아야 온몸에 전율을 해요. 그리고 또 땡겨서 왼쪽 발에 손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이 아야 아야 그 부르짖는 소리에 아주 마음이 그냥 진동을 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연약하게 되어서 비참하게 원수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이고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늘 내가 불평이 겁니다. 주여, 내가 주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입니다. 내려와서 혼을 좀 내놓지. 어떻게 그렇게 약하게 돌아가셨으니 사람들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습니까? 그랬는데 한번 제가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고 난 다음에 또 신문지가 터지도록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남은 구원하는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일사후퇴 때 피난민들이 추운 눈보라 속에서 남으로 내모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삭이 된 한 30대 부인이 남편은 군대에 나가고 혼자서 피난민 대열로 내려오다가 갑자기 구로가다가 오니까 그 추운 겨울에 어디 갈 데도 없고 들판에서 그래서 다리 밑에 내려가서 혼자서 어린애기를 낳았어요. 어린애기를 낳아서 피덩어리를 낳는데 얼마나 추우니까 자기의 속옷을 다 벗어가지고서 어린아이를 살리려고 다 샀어요. 그래도 모자라가지고서 겉옷을 다 벗어가지고서 어린아이를 또 샀어요. 그 추운데 해산을 한 어머니는 온전히 빨가벗었으니까 그래도 어린아이에게 온기를 주려고 또 그 어린아이를 가슴에 품어 안았어요. 그리고 얼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선교사 부부가 집자를 타고 피난민과 함께 그 다리 곁으로 오는데 부인이 남편에게 손을 탁 때리면서 여보 차 좀 세워라. 아이 지금 공산군이 뒤에서 내려오는데 차를 세우기는 무슨 세워 빨리 가야 되는데 아니야 다리 밑에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이 추운데 무슨 다리 밑에 어린아이가 있다. 여보 그러지 말고 내려가. 우리 한국 남자 같으면 잔소리 마라 가는데 그러지만 또 미국은 다르지 않아요. 그랬다가는 아침밥도 못 얻어먹을 테니까 그래 그래 가자 가자 그러고 차를 한쪽 당겨고 다리 밑에 내려가 둘이가 아니 그냥 놀라서 기절추풍을 했어요. 한 젊은 여인이 어린애기를 안고 얼어죽었는데 빠르게 얼어죽었는데 시로레기 하나 몸에 걸치지 않고 죽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의 품에 안긴 어린애기는 엄마의 내복을 다 감싸고 엄마의 겉옷을 가지고 다 감싸고 그리고 엄마가 온기를 주려고 이렇게 끌어안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아직 안 얼어죽고 울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 부부가 그 어린아이를 빨리 그 손에서 뽑아내고 그리고 거기에 그 시체를 눕혀서 금불로 이렇게 좀 덮어놓고 그리고 차를 타고 서울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한 20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걔를 양자로 받아들여가지고 잘 키워가 대학까지 공부를 시켰는데, 하루는 그 청년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아버지는 서양 사람이고 나는 동양 사람 아닙니까? 도대체 나를 어디에서 키웠습니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 아버지가 네가 언제고 이 질문을 할 줄 알았다. 그러므로 사실 너를 우리가 키운 것은 일사구태 때 피란내로부터 다리 밑에서 너희 어머니가 너를 낳고 너를 살리려고 온 내복과 겉옷을 다 벗어서 칭칭 감아서 품에 안고 있는데 네가 울고 있는 것을 듣고 우리가 데리고 와서 너를 키웠다. 그럼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 어머니는 방금 공산군이 뒤에 내려오고 장례지를 시간도 없고 해서 그냥 거기에 금불을 하고 돌로서 덮어서 그냥 장례지려고 왔다. 이 청년이 눈물을 비우듯이 흘리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고 얼어 죽은 그 자리에 똑같은 겨울 추운 날 날 좀 데려다 주십시오. 한참이 되면 그렇게 하죠. 그래서 노 선교사 부부가 이 청년을 데리고 강원도 이 이미 고속도로가 나서 그들은 그 길은 흔적도 없는 곳에 갔습니다. 그때 길은 뭐 다 없어지고 다 고속도로가 나있는데, 이 근처 다 자원, 이 근처에 너희 어머니가 너를 낳고 죽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근처 가더니만 옷을 벗기 시작해요. 겉옷을 다 벗어서 땅 위에 깔고 내복도 다 벗어서 땅 위에 깔다니면 그 엎드려가지고서 울면서 말이, 엄마 그날 얼마나 추웠네. 날 버리고 갔으면 될 건데 왜 날 버리지 않고 날 살리려고 그렇게 벌거벗고 추웠느냐. 엄마 너무나 추웠지. 오늘 내 옷 입고 따뜻해 주세요. 내 내복 덮고 따뜻해 주시오. 그리고 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그 기사가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읽고 저는 마음이 약해 그런지 그냥 막 흐느게 울었어요. 웃고 난 다음에 내가 생각하기를, 군대가 그 여자에게 명령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고 그 아들을 살렸을까요? 정부가 명령했기 때문에 자기의 내복과 겉옷을 다 벗어 어린아이를 사서 끌어안고 죽었을까요? 누가 명령을 했기에 이 여자가 자기는 죽고 아들을 살렸을까요? 만일 자기가 살고 싶다면 다리 밑에서 피때문에 낳고 내던져버리고 피란님과 함께 걸어내려왔으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 것은 군대가 명령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정부가 명령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사정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 붙잡혀서 어린아이는 구원하였으나 자기 목숨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억이 났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닙니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교이나 서기관들이 공모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명령해서 언제고 그들을 멸하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고 죽으신 것은 원수들이 말한 그대로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것입니다. 자기가 남을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비록 제상 원수가 말을 했지만은 전곡을 찌르는 참말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구원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을 피하고 내려왔더라면 주님은 구원했으나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지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허약해진 것은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었으면 그는 당당히 그 모든 사람들을 멸하고 원수를 짓밟고 승리했겠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벗어버리고 한없이 연약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은 것이, 이 청년의 어머니가
30대 여인으로 피등을 이내 던져버리고 그대로 종종걸음으로 다리 위에서 올라와서 피라민과 함께 내려왔더라면 그는 살았을 것이나 피등을이는 죽었을 것이오. 그러나 어떠한 힘도 사랑의 힘보다 강한 것이 없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어린 피등을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축에 같이 버린 것이오.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가치 없이 생각하고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은 것이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제가 조용기는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왜? 조용기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야 했기 때문에. 저는 1954년 그러니까 6.25 사변이 끝난 이듬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피를 많이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은 6.25의 고통이라는 것은 다 당했지만 유독히 저희들은 더 많이 당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부두에 가서 중노동을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끼 두 끼 이어가는 그런 피난민 생활을 했는데 전쟁이 끝나고 한 해 만에 그냥 과로가 되어서 피를 많이 토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에서 의사들이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 엑스레이를 보면서 자기들끼리 영어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못 알아듣는 줄 알고. 근데 나는 그때 열심히 영어를 공부해서 영어를 잘 알아들었는데 한 의사님이 This guy won't survive anymore.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면 Yeah, he'll live about three or at most six months.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다 들었는데 나중에 우리 아버님 보고 하는 말이 우리 아버님이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생겼네? 나 집에 가서 요양 잘하면 살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거짓말을. 그래서 내가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 들었습니다. 석 달 그리고 많이 살면 여섯 달 산다고 요기네. 어떻게 알아? 그래서 금시 영어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난 부두에서 노동을 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당황하면서 미안하네 그러면서 야 이 사람아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가 없어. 자네 오른쪽 폐 중엽이 다 썩어서 구멍이 다 떨어졌어. 왼쪽에는 벌집까지 돼 있어. 이 수술도 할 수 없고 약으로는 못 고쳐.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서 먹고 싶은 것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그러고 뭐 그날을 기다린 것밖에 없지. 야 이 사람아 병경을 두고 보면 20살에 죽으나 90살에 죽으나 죽는 것은 똑같이 죽는 것이다. 그러면 철학적인 말을 한다고 내가 위로가 발표했죠. 천지가 뜨겁니다. 온 전신에서 살고 싶다. 나는 살고 싶다. 그 외침이 한없이 올라옵니다. 내 나이 17살인데 전쟁의 그 잿더미에서 일어나서 나도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막 순식간에 다 사라졌어요. 그래 집에 와서 그때야 뭐 집이라고 할 수도 없지요. 판잣집에 들어가서 불기도 없는 냉돌에 들어누워서 전쟁을 지켜보고 있을 때 모든 것이 잿빛이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절망에 처해보지 않으면 절망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절망입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을 빼앗긴 사람에게 다가오는 그 허무와 좌절과 절망은 이루 말없다 하십니다. 그래가 막 기침은 하고 피는 토하고 그러나 우리는 대대로 불교를 믿었습니다. 불교 이외에는 몰라요. 기독교는 몰라요. 저는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목사님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염불을 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염불을 합니다. 일세 동방절도령 이세 남방구정토 삼세 서방덕증령을 하고서 염불을 하죠. 그것밖에 나는 할 수 없으니 이제는 의사들이 나를 버렸으니까. 그런데 자꾸 피는 토하고 열은 자꾸 오르고 기운은 빠지고 한 달쯤 염불하고 나니까 염불도 안 나오고 그 다음 내 생각에 아니 부처가 살았나 죽었냐 아무리 해도 대답도 없고 이거 믿어봤자 소용이 없겠구나. 그래서 하루 제가 부르짖었습니다. 천지간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날 좀 살려주십시오. 17살에 죽기는 내가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그랬는데 며칠 후에 우리 누님 친구가 아주 예수에 미친 여자가 있어요. 동네 여자 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누님 친구였는데 예수에 미친 여자인데 아 내게 와가지고서 막 예수 믿으라고 막 길을 넘겨가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죄를 용서했다. 그러므로 불교로서는 구원 못 받는다. 예수의 보혈을 믿으라고 하는데 지금 제일 심히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막 못 덤쳤는데 그 다음 이튿날 또 와서 또 전도하고 사흘날 또 와서 전도하고 그런데 어찌 화가 난지 내가 당신 내 이 방 안에 폐병균이 얼마나 버글버글한지 아느냐 말이야. 당신 여기 이러다 죽는다 말이야.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안 죽는다 그래요. 차이 예수의 미침이 저렇게 되냐. 그 다음에 며칠 후에 제가 막 굉장히 막 그 막 얼굴에다가 막 피스킨 카레를 내가 받고 막 욕을 하고 막 나가라고. 나 죽어가는데 종교를 바꿔 왔으면 무슨 소리냐. 그런데 막 눈물을 막 비오듯이 흘려. 눈물을 쭉 흘리면서 큰 소리를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을 불쌍히 내겨주시옵소서. 내가 이 사람이 폐병을 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난 이후로는 잠을 잘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학교 가도 공부도 안 되고 이 사람을 공헌하겠다는 마음만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주여 내가 못 살겠습니다. 이 영혼을 회개시켜주시오. 큰 눈물을 펑펑 했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내 일가 친척도 아니고 내 애인도 아닌데 왜 나를 위해서 울어주냐. 아 예수님이란 사람은 사랑이 있구나. 그래서 울지 말아요 울지 말아요. 나 누나 위해서 예수 믿어줄 테니까. 이제 보니까 할렐루야라 막 수양말을 하면서 손을 들어서 막 좋아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주면서 이제 성경을 읽으라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죄인을 어떻게 주께로 인도하는지 그걸 몰라요. 그냥 성경을 읽으라 하면서 불교 경전은 제가 잘 압니다. 불교 경전은 뭐 돌송을 하지요. 그러니까 성경도 뭐 불교 경전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창세기를 이렇게 여니까 성경을 도로 내놓으라 그래요. 내어주면 마태복음을 때 펼치지만은 웃으면서는 말이 지금 몸이 굉장히 나쁜데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요한계시록 아직 못 읽을 것이라 그래요. 그 말도 맞다 싶었습니다. 그래 마태복음을 읽으라 해서 마태복음을 듣보시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가 세라를 낳고 내가 딱 듣고 있어. 뭐 이런 게 성경입니다. 나 그렇지 않아도 죽어가는 사람에게 맞는다는 소리만 잔뜩 나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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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왜 저 동생은 생선 좋아하느냐 그래. 생선 좋아하죠. 생선 뼈다귀 있다고 불평하느냐. 뼈다귀가 골라놓고 먹죠. 성경에도 뼈다귀가 굉장히 많아. 그냥 뼈다귀는 골라내놓고 살점만 먹는 거야. 아, 그 말이 마음속에 다 부딪혀. 아, 그 말이 옳겠다. 그래서 성경 읽는데 너무나 너무나 불교하고 다릅니다. 불교에는요 본래 무일물 하사 야진에 원래 생로 병사는 없는 것이다. 다 인간의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이므로 없다면 없는 것이다. 체념의 종교가 불교입니다. 직진심 견성승불 마음에 탁 깨달으면 속에 부처가 들어있으니까 그저 깨달아서 부처가 되라. 그런 것이 불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불교는 체념의 종교입니다. 이런데 이 성경은 보니까 주님이 체념하란 말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서 처음 볼 때 이 예수님이란 분이 무슨 철학이나 깊은 논리를 가르친 게 아니라 보니까 죄인을 붙잡아서는 그냥 죄를 용서해주고 귀신 들린 놈은 불러다가 귀신을 쫓아내가지고서 정상인을 만들어주고 병자는 뭐 오는 사람마다 어떤 병이 걸리든지 문둥이로부터 시작해서 중풍염까지 다 고쳐버리고 그리고 배고픈 사람은 두 번이나 수천 명씩 밥을 먹이는데 내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떡 다섯 개와 두 마리로 그냥 남자만 5천 명을 먹이다 하는데 아주 기절 촉흥을 하겠어. 아 그리고 파도도 잠잠케 하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흘 만에 불러내고 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데
그것이 내게 대답이 되었습니다. 왜? 나는 의학적으로 죽은 사람 아닙니까? 도저히 수술도 할 수 없이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과학이나 이성을 통해서 볼 때는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종교가 나를 구출하지 못한데 내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성경에는 뭐 기적이 충만해. 예수님은 모든 일을 기적으로 해결을 하시오. 그러니까 내 이성은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냐,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도 내 마음은 이분이 내게 구원이 될 수가 있다. 이분이 기적을 안 했더라면 내게는 소망이 없지 않느냐. 그러고 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우리 위해서 죽은 장면을 보고는 마음에 깊은 감동을 느끼고,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좀 만나봐야 되겠는데, 교회에 나가본 적도 없고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목사님을 만나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염불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염불을 어떻게 합니까? 물에 꿇어앉아 가서 예수씨여, 예수씨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고쳐주십시오. 70 먹은 노인을 구원해봤자 별 볼일 없습니다. 나는 17살 먹는 파란 젊은이니까 나를 구원해주면 장차 이익을 굉장히 얻을 것입니다. 바게인을 하는 겁니다. 나는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렇게 협박을 해야 주님이 들어주실 줄 알고, 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뱃속에서 뭐가 뭉클뭉클해요. 아니 또 피를 토할까 보다. 그러는데 요번에는 막 이 바깥에서 당분 가지 확 하고 가슴으로 올라오고 오더니만 순식간에 머릿속에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싹 사라지지. 어찌나 평안한지요. 어머니 품속에 안긴 것처럼 너무나 평안하고 기쁘고 좋더라고. 아 그래서 그냥 나는 확딱 일어나서, 야 이 뭐가 생겼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나니까 뭐가 생겼다, 내 성에서 뭐가 생겼다, something happened. 와 이거 굉장하다 말이야. 그러나 내가 찬송을 하려면 노래를 부르지요. 뭐 뭘 할 줄 모르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데, 내 지금도 기억나요, 로마서를 뭣도 모르고 펼쳤는데 한마디도 모르겠어 읽어보니까. 까만 것은 글이요, 흰 것은 종이요. 그 정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서너 줄을 계속 못 읽겠어요. 전부 이 글이 살아서 뛰는데요, 생명이 있어서 그냥 바닥바닥바닥 뛰는데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서 두세 줄을 계속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런데 정말 말씀이 살아서 팍팍팍팍 뛰어요. 그래 너무 감동해서 이비도 모르면서 제가 막 그 성경을 읽고 그랬는데,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다 시장에서 장사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내가 예수 믿었다고 선언했어요. 나 예수 믿고 이제 구원 받았다. 가족들이 다 한 곳에 모이니 통곡을 하고 가족들이 울기 시작해요. 아버지 어머님하고 우리 아홉 형제가 있는데 다 울어요. 왜냐? 우리 시골에서는 그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죽기 전에 반짝 살아나서 좀 도란 소리 한다고. 우리 집에 대대로 불교 집안인데 예수교를 내가 믿을 도리도 없는 것이고 또 살았다고 막 큰 소리 하고 하니까 이건 틀림없이 이제 죽는다. 또 어머님이 내게 오셔서, 야 너 너무나 가난하고 힘든 집에 태어나가지고서 그래 잘 못 먹고 치료도 못 받고 이렇게 죽는구나, 이제 죽었다가 다시 환생할 때는 부잣집에 환생해가지고서 잘 살아라,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죽으니 환생할 때는 좋은데 환생을. 어머니 환생이 아닙니다. 난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어. 내 마음이 너무 편해. 알았다 알았다, 네 좋을 대로 해라. 보통 때 같으면 내가 우리 집안 장손인데 절대로 예수 못 믿죠. 칭칭 씨야 있고 제사를 많이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 믿어요. 죽으니까 죽을 놈이 이제 이판 저판 버린 놈이니까 편안하게 죽으라 그겁니다. 그러면 넌 믿어 믿어 어찌. 그런데 제가 기도하니까 내 마음속에 생각이 떠올라와요. 아직까지 열이 풀풀 나고 기침하라고 피를 토한데도 내 마음속에 너는 안 죽고 산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혼 속에 들어가요. 내 육체는 아직 병들어 있는데 내 영혼 속에 너는 안 죽고 산다는 그 음성과 함께 신념이 들어오고, 그래서 마음이 기뻐서 견딜 수 없어요.
막 그때부터는 신교기 생기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6.25 사회를 안 통한 사람은 그 생활이 얼마나 사람들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먹을 건 없어요. 비지, 콩비지, 콩 따고 난 비지 있는 거 그걸 먹었는데 콩비지를 막 그냥 그릇대로 가져와서 다 먹었어. 다 먹고 막 있는 대로 다 먹고 3개월째 돼도 안 죽고 6개월 돼도 안 죽고 1년째 저는 죽음의 자리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건강형에 대해서 그 길로 제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서울로 올라와서 순복음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다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안이 부산에서 완전히 파산이 됐습니다. 아버지 어머님이 뭘 하냐면 양말하고 장갑지 않은 공장을 차려서 빚을 많이 얻어가지고 저 양말하고 장갑을 짜서 겨울에 팔려고 했는데 그해 겨울에는 크리스마스가 되어도 눈이 안 와요. 너무 날씨가 따뜻해서 완전히 뱅크럽 됐어요. 아버님이 장갑하고 양말을 잔뜩 긁어치고 서울로 올라오셔서 바로 우리 신학교 앞에 여관에 자리를 찾으셨어. 그 아버님 오시다고 하니까 아버님께서 너가 집안에 없는 예수를 믿어가 조상이 노해가지고 있어. 이제 우리 집이 완전히 파산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이제 한강에 투신 자살을 하겠으니까 동생들하고 가족은 네가 다 책임져라. 네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렇게 우리가 파산 안 했을 것이다. 조상의 노했다. 조상의 노했어. 너무 기가 막혀요. 나는 서울에 와서 내내 아버지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 어머니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구원은 그냥 한강에서 투신 자살하겠다 그러는데 말이지 내 생각하고 너무 달라. 그래서 저희 동기동창인 최자실 집사님 훗날에 우리 장모님이 되셨지만은 최하실 집사님이 그때 42살이었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굉장한 미인이었어요. 인물이 잘났어. 남자들은 미인에 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하실 집사님 보고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되었으니 집사님 좀 가서 좀 달래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 차풀에 한 번만 데려와도 차풀만 하면 그러면 너무나 화를 내시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아버님 곁에 갈 수가 없는데 그 우리 이제 취하실 집사님이 아주 인품도 좋고 미인이고 말도 잘하고 하는 데 들어가서 아유 아버님 오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장갑과 양말은 우리가 다 나가서 백화점에 가서 팔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차풀에 한번 참석하세요. 그러니까 장갑 정말 팔아주시겠어요? 아이고 팔아드리죠. 그러니까 종강식을 하는데 12월 종강식을 하는데 이 차풀에 좀 오세요. 그런데 그때 체코슬로바키아 사람으로서 미국에 왔다가 선교사가 돼서 한국에 온 우리 학교 교장이 그날 설교를 하는데 내가 통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학생들과 함께 저 뒤에 앉으시죠. 아버님은 아예 한학에는 박식입니다. 평생을 한학을 공부하셔서 불교와 공자와 맹자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예 기독교하고는 담을 쌓았는데 그날 설교를 하는데 얼굴을 좀 들으면 좋겠는데 팍 이라고 해서 내 속으로 너희 잘한다 그거 보자 그런 것 같아요.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그때 회개 안 하면 예수를 못 믿죠. 그래서 난 지금도 그날 무슨 통역을 한지 모릅니다. 횡설 수술을 했습니다. 좌우간에 교장은 교장대로 설교하도록 해놓고 나는 뭐 아버지 회개시켜달라는 그 기도가 막 마음에 간절해서 입에서 무슨 말 한지도 몰라요. 그래 이제 예배가 다 끝날 때쯤이니까 아버님이 고개를 돌더니만 눈을 크게 뜨고 우리를 이렇게 보시더니만 그만 엎드려가지고 우는데 다 예배가 디스미스하고 애들 다 나갔는데 혼자서 막 울고 계시는데 내가 겁이 나서 근처에 못 가는 것은 신세한탄으로 우는지 회개하고 우는지 알 수가 없어. 신세한탄하고 우시는 데 갔다가 나도 벼락이 떨어질 것이고 또 회개할 일은 만무하고 그래서 내가 교장 선생님 보고 교장 선생님 우리 아버님 좀 깨워달라고 그래 내가 가서 교장 선생님 아버님 예배 다 끝났어요. 이제는 여관으로 돌아가셔야죠. 그러니까 이렇게는 눈물 콧물이 막 얼굴에 꽉 떨어지면서 나고 예? 그래요. 그래서 아, 용기예요 용기. 그러니까 아니요 주의 종님이신데요 그러더라고. 아 이거 어떻게 이런 일생이.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내 말 좀 들어. 너희 두 분이
한 분은 서양 말하고 자네는 통역하는데 내가 가지 않아서 안 듣고 있다가 고개를 드니까 갑자기 너희들 두 사람이 사라지더니만 너희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더라.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흰옷을 입으시고 나타나서 나를 보더니만 내 이름을 부르면서 언제까지 반역하냐느냐. 너가 아무리 불교를 믿고 유교를 믿어도 너희 죄가 태산 같은데 이 죄값으로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것이냐. 너 마지막 기회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막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데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울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 내 기도가 응답돼요. 그래 내 아버지 손을 잡고 나오니까 눈이 내리기 시작해요. 그 교정에서 그래서 아버님 이제 눈이 내리니까 장가 팔겠습니다. 그러니까 싱글신수 야 이 사람아 이완용이는 나라 팔아먹고도 살았는데 장가 못 파는 뭐 못 살 게 있겠냐. 그래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러지만 그 정원인 소나무를 보니 이야 내 평생에 저렇게 아름다운 소나무는 처음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멩이를 보니 야, 이 사람이 돌멩이 안 봐라. 얼마나 멋있게 생기느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생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 그날 여관에 들어가니까 찬송가체를 들고서 한국조로 다 부르는 거야, 노래를 그냥. 복조를 모르니까 전부 한국조로 다 부르는 거야. 그러고 뭐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고 그러더니만 아내는 아침에 부산으로 간다 그래요. 왜냐하면 너 어머니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 부산으로 갔어. 이제 우리 어머니가 가만 보니까 아버님이 잔뜩 장갑하고 뭐 양말하고 가지고 올라갔다가 당연히 내려오니까 아 이제는 다 죽었다. 어마어마해. 우리 아버님이 가부장제대로 무서운 분입니다. 거의 뭐 이제는 다 죽었다. 이제는 팔지도 못하고 내려왔으니 애들 뭐 전부 입 조심하라. 어머니도 막 하고 저녁에 자는데 아버지 옆에 급이 나가지고서 이렇게 우리 옆에 이제 아버님은 또 아버님대로 마다들 예수 믿다고 온갖 욕을 다 하고 그러고 난 다음 서울에 올라가서 며칠 만에 예수 믿고 내려오니까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사나이 최면에 그런데 예수 믿고 변화했던 말은 하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아침에 교회 종소리가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 아버님이 딱 일어나더니만 무릎을 꿇더래요. 아이 저 영감이 저 안 하던 일을 왜 하냐고 이거는 하나님 내가 평생에 이 여자하고 결혼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가 천대하고 박대를 했는데 이 여자 무시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여자를 구원하시고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서 막 전도하자고 이러는 거야. 여보 여보 나도 예수 믿을게.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막 예수를 믿게 됐어. 그래서 서울로 전부가 왔어요. 우리가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내려와서 우리에게 설교를 해달라. 고린도 가, 보넬리오의 가정이 아니야. 그래 내가 기차를 타고 내려오니까 아버지 어머님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다 앉았어. 우리 누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막내까지 다 앉았어. 그래 내가 거기에 있어가지고서 아주 베드로가 설교하는 식으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이 보혈로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전부 다 회개 기도를 시키고 통성기도 하니까 아 우리 제일 큰 누님이 당장 그 자리에서 막 진동을 하더니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님은 방언이 뭔지도 몰라요. 성령 세례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 자리에서 회개하더니만 막 진동을 하고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 온 가정이 다 구원을 받고 지금 우리 아버님 89살인데 아직까지 건강하고 장로님이시고 어머니 권사이시고 우리 여동생들 다 권사고 그리고 목사가 둘이 생기고 그 다음엔 다 장로고 뭐 온 집안이 다 변화했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구원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저는 조용기와 그 가족 10분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하지 못하는 도다. 너무나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만일 내려왔더라면 저와 우리 가족은 다 멸망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끝까지 모욕을 참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믿어서 저도 구원받고 가족 구원받고 그 이후로 제가 목사가 되어서
44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며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적어도 제가 계산하기는 해외 선교에서 44년 동안 100만 명은 주께로 인도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인이 78만 명이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이야. 원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었지만은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참말을 했습니다. 제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하지 못하는 도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 것은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스스로 구원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오늘 누구든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불교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왜 예수께서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현실적 세계 속에서 많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질이 나쁜 사람도 있고 마약 중독자도 있고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음란하고 방탕한 자도 있고 세상에 묶인 사람이 너무나 많죠.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모든 고통을 대신 십자가에 걸머지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구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스데반에서 목회할 때 교회 학교 어린이 하나가 왔어요.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좀 살아줘요 그래요. 눈시와 살아줘. 우리 아버지가 술만 먹고 와서 어머니를 너무나 때리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버지 앞에 맞아 죽겠어요. 그러니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좀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잠도 좀 자주고 그렇게 해주면 우리 어머니가 살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맞아 죽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맞아 죽어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요 술만 안 취할 때는 참 좋은데요 매일같이 술을 먹고 와서 우리 어머니를 때리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 맞아 죽겠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 집에 가서 잘 수 없지만은 너희 집에 가서 잘 수 있는 분을 소개해 준다. 예수님이 너희 집에 가서 잘 수 있다. 그럼 네가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가 와서 술을 먹고 어머니를 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호라떨어져 잔다면서. 예. 그럼 일어나가지고서 너 아버지 발목에 가서 발목을 잡고 이 술마귀야 나오라. 왜? 너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것은 너 아버지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술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마귀는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시니 어린아이라도 너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발목을 잡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술귀신아 나와라 나와라 그렇게 하라. 그럼 너 아버지가 변화받을 것이다. 근데 걔가 이제 가서 아버지가 술을 먹고 엄마를 때리고 난 다음에 또 고라떨어져 자는데 싹 일어나서 발목을 잡고서 이 술귀신아 나와라.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인데 술을 먹게 하는 귀신아 나와라. 며칠째 하다가 들켰습니다.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자는데 자꾸 발목이 간질간질하게 일어나서 막 발을 차버리려고 보니까 자기 어린 아들이 자꾸서 무슨 말을 하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인데 술을 먹고 와서 엄마를 때려서 엄마를 죽게 만드는데 이 귀신아 술귀신아 나와라 나와라. 아버지가 그 마음에 두 칼로 찌린 것 같았어. 이 못난 놈아 어린아이보다 못하지 않느냐. 저놈이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입었기에 밤에 자다가 일어나가 아버지 발을 잡고 술귀신아 나오라고 전하겠냐. 일어나니까 막 얘가 놀래가 아버지 살려줘 살려줘. 그걸 안 하시 그걸 안 하시 그러고 눈물을 흘리면서 야 너 아버지가 너보다 못하다. 너 아버지가 과연 죽일 놈이다. 술을 먹고 와가지고서 엄마를 때리고 너에게까지 상처를 주었구나. 내가
너보다도 못 알아. 그냥, 아빠, 우리 목사님이가, 목사님이가. 그래가 막 그 아버지가 보통 몸이 크고 키가 아니 코끼리만한 아버지를 어린아이가 손잡고 왔더라고요. 와가 그래, 우리 얘가 그렇게 해서 내가 교회를 찾아왔다 그랬어요. 부형님. 부형님, 그 수리 부형님을 나쁘게 하니까 목사님. 피란 와서 하도 인생 생활에 고달프고 괴로웠기 때문에 술을 먹기 시작했으니 인이 박혀서 나도 몇 번이나 술을 안 먹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돼요. 술을 안 먹으면 내가 우리 마누라를 때리던데 그건 나도 모르고 때려놓고 나중에 보면 후회를 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 당시 아들이 말한 것처럼 당신 귀신 들렸어. 술마귀에 들렸어. 그러므로 우리 기도하고 술마귀를 쫓아내자. 회개식이고 예수를 믿게 하고 큰 안수해서 그 알코올 중독이 물러가도록 술마귀에 물러가라고 기도를 했는데 아이 양말이 막 깨끗이 나버렸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가 되고 나중에 장로까지 됐어요. 완전히 가족이 변해졌어요. 예수님 제가 남은 구원하시다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남은 구원 받지 않습니까? 우리 말아들이 유치원에 댕길 때 제가 그때는 수대문에서 육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육부 예배를 한다니까 그냥 강당에 올라와서 설교하고 내려와서 차 한잔 마시고 또 올라가고 또 와서 내려와서 또 차 한잔 마시고 또 올라가고 그다음 내려와서 점심만 먹고 또 올라가고 말이 쉬워 그렇지 육부를 설교를 하면 나중에 아예 그냥 녹초가 돼요. 교회가 2,000명밖에 못 들어가는데 주일날 참석하는 수는 18,000명이 참석을 했었으니까 수대문에서 그러니까 뭐 육부 예배도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그 예배 중간에 우리 맏아들이 유치원에 있는 애가 유치원 보모를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 아버지 우리 보모 선생님인데 내가 전도해서 한 만나봐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야 시간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그 여자를 보니까 내 눈알이 그냥 그 여자 눈알에 딱 부딪히고 눈이 옮겨지잖아요. 내가 그래 딱 보였다. 하나님 성령께서 아 변쟁이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여름이니까 팔을 탁 잡고 소매를 그돌려니까 막 잡아당기는데 탁 그돌리니까 여기에 막 주사침 바늘이 새카매요. 그래서 내가 아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탁 쓱 앉아가서 울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사립학교에 좋은 선생으로 월급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혼자가 있어서 또 약혼자에게 내가 그때까지 모은 모든 돈도 다 주고 몸도 다 바쳤는데 하루는 학교에 친구에게 연락해서 야 너희 남편이 종로 예식장에서 지금 결혼식 하는데 아느냐 약혼자 그럴 리가 있냐 야 너 속았다 와보라 그래가 택시를 타고 가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종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있어 그럼 자기는 청춘도 바치고 돈도 다 바쳤는데 그때 그 억울함과 원통함이 너무 심해가지고서 막 위경련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코데인을 사서 먹었어요 경련을 그게 자꾸 도수가 많아지니까 나중에는 아편 주사를 맞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아편 주사를 도저히 다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으니까 몸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게 발견이 돼서 사립학교 쫓겨났어요. 유치원 보모가 돼있어요. 이제는 자기 하는 말이 이제는 나는 폐인입니다. 나는 몸도 팔고요. 물건도 훔치고요. 이제는 뭐 나는 뭐 아편을 안 맞으면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으니까 폐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목사님 아들이 자꾸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해서 내가 구경사만 따라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매님 기다리세요. 나 또 강단에 올라가야 되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냐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고 내려와서 그 자매님을 예수께로 인도했습니다. 자매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아픈 중독에서 해방 못돼. 그러나 예수님은 자매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 온갖 고통을 다 당할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당신은 고통 없이 해방될 수 있어. 하나님은 옷을 만들 때 바느질하지 않고 만든다는 말씀이 천이 무부공이라는 말이 있는데 고통 없이 해방될 수 있어.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해 주고 주의 보혈로 이 딸을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갔는데 그 다음 주일날 또 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환하고 쾌활해요. 어떻게 되니까 목사님 내가 집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아편을 안 맞고 그냥 있었는데 사흘 만에 비로소 아편을 안 맞은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나는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에 뭐 뭣도 모르고 지냈는데 사흘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봐라 나 아편 안 맞았지 않느냐
아무 고통 없이 아편의 괴로움에서 해방을 얻고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 예수 그리도 그 능력을 위해서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난 새로 인생을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열심히 나왔는데 내가 그 다음 규례를 했어요. 좋은 남편을 만나가지고서 내가 규례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도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구원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애를 쓴 것은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하지 못하는도다. 자기를 구했으면 남을 구할 수 없죠. 자기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이 무시무시한 마귀의 묶음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걸머지심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해방인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원하라.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의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사역의 3분지를 병고치는 데 보냈습니다. 그는 병고치러 가고 병고치러 왔습니다. 열두 제자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고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70인의 제자를 두 사람 보내면서 어느 집에 가든지 내준 음식을 먹고 그곳에 있는 병을 고치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 부탁의 유언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바라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천국의 기초는 치료에 있는 것입니다. 치료가 없는 천국은 반쪽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구원과 치료는 손의 등과 안과 똑같이 함께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계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곳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와 계시면서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의 몸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치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말하기를 저 목사 신유연사가 있느냐고 묻는데 나는 신유연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폐병으로 죽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나는 병든 자에 대한 긍휼함이 마음에 많습니다. 병든 자를 보면 너무나 불쌍해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를 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서 죄를 용서하는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반드시 치료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복음 치료는 영어로 말하면 Integral part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 중에 병든 자가 많았어요. 우리 맏아들이 낳고 난 다음에 천식이 걸려가지고서 6살이 되어야 사는지 죽는지 안다고 합니다. 그냥 천식 기침을 하면 까르르 가물어지는데 뭐 기가 막혀요. 그럼 인공호흡을 시키고 그런데 병원에서도 뭐 별 도리가 없어서 6살이 되어야 치료할 수 있다. 이래서 제가 우리 애 옆에 꿇어앉아 엎드려가지고서 잠을 잘 수 없으니까 6개월을 하나님 아버지여 이 어린아이의 천식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6개월 만에 하루 저녁에 기도는 내 마음속에 이제는 되었다 싶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안수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 애가 깨끗이 살아났어. 그때 여러분들 지금까지 천식 안 해요. 근데 우리 둘째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여러분 요 사이 같이 과자가 없었어요. 그때 애들이 가장 많이 먹는 것은 번데기입니다. 그 번데기 장사가 되면서 뻔! 뻔! 그러면 애들이 전부 뛰어나가서 이런 꽃갈에다가 번데기를 가지고 먹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번데기 장사가 와가지고서 뻔! 하고 감치니까 애들이 나가서 번데기를 먹었는데 3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번데기에 농약을 집어넣었어, 누가. 그래가지고 그때 신문에 크게 났죠. 그래서 30명이 그 자리에 직사하고 그 중에 우리 애도 먹고서 쓰러진 것을 사람이 자전거에 실어가지고서 우리 집에 갖다 놨어요. 내가 마침 그때 롯데호텔에서 시름인 연합회가 있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 사람에게서
이머전시 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니까 막 전화해대고 울면서 둘째가 지금 독약을 먹고 죽어간다고 빨리 오라고. 그러면 도대체 독약을 왜 먹나 말이야. 내가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집으로 뛰어가니까 내 침대에 얘가 발가벗고 누웠는데 온몸에 막 불덩어리한데 그 독약을 먹고 죽는 사람은 신경이 마비되기 때문에 온몸이 나비처럼 떨어요. 바다플라이죠. 그리고 막 열이 막 잔뜩 올라서 아버지 살려줘. 그런데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는 내가 대신 죽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통은 말로 뭐 우리 집사람은 완전히 정신 나갔고 뭐 완전히 너무나 고통스러워. 내가 우리 교회에 있는 의사들은 다 불러지겠지. 그런데 이 동물성 중독은 걸려놓으면 해독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의사들이 다 안 올라가는 거예요. 책임 안 지려고. 목사님 손설 좋습니다. 그 뭐 큰 병원에 데려가도 이미 동물성 중독이 되어서 온몸에 피었으니 살아나지 못합니다. 아 그런데 그냥 아는 이제는 뭐 자꾸 아버지 살려줘. 근데 여러분 정말 죽겠습니다. 나는 우리 집 사람이 살아오면서 아파서 아주 죽을 고비를 당한 것을 여러분 당했는데 그때는 내가 굴굴 자세히 옆에서 아주 미안한 말이지만 뭐 내가 와서 주님이 데려가면 또 세장가 들지 뭐 어찌할 수 있나. 그런데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지. 네가 죽고 내가 살겠느냐.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다가 무덤을 판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분노가 오랬는데 분노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죄 없는 어린아이들을 왜 번데기를 먹여 죽이는 그 나쁜 놈이 있을 수 있냐. 이건 마귀의 일이다. 그래서 내가 막 우통을 놓고 넥타이를 놓고 꾸란지 하나님 나는 얘가 죽으면 같이 죽습니다. 내가 살아서 뭘 하겠습니까. 그때 내 나이가 우리 목사님 나이였어. 45. 한참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데 뭐 불길처럼 일어날 때였습니다. 그런데 또 뭐 아들이 그렇게 되니까 천지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 자리에 꿀한지가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아들과 함께 죽을 테니까 하나님 좋을 대로 하십시오. 내가 죽으면 하나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찌한지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게 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또 마귀가 막 누르는지 막 아무리 기도해도 외마디 소리만 나오지 뭐 도저히 기도만 안 나와서 막 가슴을 같이 뚫고 기도를 하면 기도가 천정에도 못 올라가 떨어져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한 시간을 내내 몸부림치고 두 시간을 내내 몸부림치고 세 시간을 내내 몸부림치는데 온몸에 땀은 나고 뭐 근데 나중에 세 시간 뒤에는 얘가 사늘하게 식어진대. 몸을 만져보니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게 여친은 땀이 그냥 몸에 확 차면서 얼굴이 잿빛이 돼버려요. 잿빛이 돼요. 그래 호흡을 보니까 호흡 소리가 안 돼. 맥박을 쥐고 있거나 맥박이 없어요. 근데 사탄이 막 내게 막 야 임마 내일 아침 신문에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 아들이 번데기 먹고 죽었다. 야 너 이제 주님께 영광도 안 되느니와 너가 여태까지 병 고치고 했는데 그래 너 병 고치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너 이제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제 기도해도 소용없다. 죽었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 그런데 내 마음속에 완전히 결정을 내렸어요. 뭐 하나님 안 살아나면 나는 죽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그러면 거짓말입니까. 나는 우리 애가 살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째 그리고 4시간째 기도를 하는데 막 완전히 막 사람이 막 나가 막 죽겠어요. 창자가 다 끊어진 것 같고 얼굴 막 몸이 막 새우같이 굽어지 억지로 고함을 치고 애를 쓰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늘의 문이 확 열린 평화가 막 넘쳐는데 마음의 평화 기도 응답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투쟁하다가 마귀의 신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강물처럼 넘쳐 막 얼굴에 막 웃음이 나와요. 그러니 아들 죽었는데 웃는 놈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집 사람은 막 완전히 막
이제는 졸도한 상태가 되어 있는데 내가 막 하하하하하 아하하 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마다 죽었다고 막 웃고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 그렇게 편하네. 그래서 내가 우리 애에게 가서 내려다보고 사모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나는 그렇게 하면서도 몇 시간 후에 일어날 줄 알았는데 화닥뜩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더니만 입을 열고 토하는데 그런 독약을 그냥 막 토해내는데 막 내 침대가 엉망이 됐어요. 그럼 엉망이 돼도 토하라. 자꾸 토하라. 토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나 살아났어요. 아버지. 그래가지고 내가 막 꿀물을 파서 막 먹이니까 꿀물을 마시고 막 또 토하고 막 토하고 막 그러더니만 열이 사라지고 살아나면서 아버지 예수님께 인사해 인사해. 그래 예수님 어디 계시? 여기 있잖아 내 옆에 여기 계시잖아. 인사해. 안 보여서 끝나 주님 봉수 그러면서 걔가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괴로워서 뭐 견딜 수가 없는데 갑자기 탁 해방이 되는데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품에 안고 계시다. 예수님이 나를 품에 안고 계신데 아 옆에 보니까 천사들도 많은데 아버지 세상을 뜬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성도들도 급해 많이 와가지고서 우리 목사님 아들 왔다고 목사님 둘째 아들이 왔다고 하면서 와서 다 와가지고서 사모해라 사모해라 잘 왔다 잘 왔다 아버지 너무너무 좋더라고. 고통스럽지도 않고 막 예수님 품에 안기가 있는데 막 천사를 띄고 우리 막 성도들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보고 주님 빨리 갑시다 그러니까 야 너 아버지가 안 놓아주는데 어떻게 가니. 나 그때 중대한 비밀을 배웠습니다. 내가 기도를 안 했으면 놓아주버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너 아버지가 안 놓아주는데 어떻게 가니 좀 더 기다려보자. 그래 아, 주님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안 놓아주도록 합시다. 아니 그거 못해. 너 아버지가 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칭칭 묶어가지고서 막 고집을 부리는데 내가 갈 수가 없어. 그러지만 나중에는 할 수 없다 도로 돌아가거라 그러더랍니다. 그래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럴 때 그냥 일어났어.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됩니다. 내가 그때 한 시간 기도하다가 그만뒀으면 끝장났어요. 두 시간 기도하다가 그만뒀으면 우리 애 잃어버렸어요. 세 시간 기도하다가 그만두었으면 걔 무덤에 파묻었어요. 끝까지 뒤로 물러가지 않고 몸부림치니까 예수님이 그냥 놓아두고 가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 IT 산업에 사장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예요. 그래서 내가 걔를 볼 때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것은 만일 걔가 죽었으면 내 목회도 죽었을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제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저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장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신 은총을 베풀지 않았더라면 우리 애도 죽고 나도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병은 예수님이 모두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러므로 합법적으로 여러분은 치료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무슨 뭐 벼락 같은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치료받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뜨거운 불이 확 오든지 진동이 오든지 이래야 치료받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문서상으로 법적으로 여러분은 구원 치료받은 사람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여러분 연약한 것을 진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합법적으로 고침받은 사람이고 지금 병은 불법입니다. 불법. 불법적으로 여러분 몸을 점쟁하고 있어요. 그 불법적인 병은 우리가 물리치면 되는 것이요. 쫓아내면 되는 것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으니 쫓아내면 되는 것이요. 안수하고 기도하고 계속 부르시면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포기를 합니다. 저는요, 제가 군대에 가서 복무하다가 부상을 입고 8시간 동안 수술을 했습니다. 수도 입군 병원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제대를 하고 난 다음 그때부터 이 창자를 끄집어내서 8시간 수술을 했기 때문에 염증이 들어와가지고서 생선을 못 먹어요. 저는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생선을 좋아하는데 날 생선을 먹을 수 없고 또 김치도 젓갈이 들어가야 맛있는데 젓갈 들은 김치만 먹으면 제가 그냥 몇 시간이고 뒹굴어요. 너무나 배가 아파서.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날 생선도 못 먹고 젓갈을 들은 것도 못 먹고 그러면서도 기도는 늘 했어요. 하나님이요 나 이 장을 고쳐달라고 40년을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헝가리에서 대집회를 하는데 부다페스트의 그때도 쉐라톤 호텔에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저는 집회에 나가면은 점심 식사하러 밖에 나가고 거기 밖에 나와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이게 마음의 책임감이 무엇이. 그래서 그 부다페스트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말하기를 너 왜 그 장염을 40년 동안 끼고 있냐. 그래서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기도해도 안 고쳐줬지 않아요. 그리고 또 성경에는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것도 내 가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바울은 삼정천에 갔다 왔는데 네 한 삼정천에 갔다 왔냐 그래. 일정천도 못 갔습니다. 그럼 그건 가시가 아니다. 바울은 계시가 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가시 지웠는데 너는 뭐 계시 받은 것도 없는데 그건 사탄이다. 그러면 왜 4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 안 했냐.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집중적으로 기도해야지. 어? 기도를 갖다가 무슨 가랑비처럼 그렇게 기도하냐. 소나기처럼 기도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꿇어 앉아가지고서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람들이 너무 복잡한 말을 합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여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장차 오신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소서 험한 일을 하고 나중에 요만치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도 늘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것 서론 다 제껴놓고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라. 그래서 제가 꿇어 앉아가지고서 다른 말을 주여 장염을 고쳐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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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한 시간이 넘도록 계속해서 장염을 고쳐달라고 고함을 치는데 일단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고 난 다음 이제 집회 잘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우리 집사님이 굴을 한 사발 생굴을 나에게 갖다 주더라고. 옛날 같으면 내가 집사님 누구를 잡으려고 갖다 주냐고. 그럴 것인데 아,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굴을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 아예 마이싱을 딱 준비했습니다. 아프면 먹으려고. 근데 밤새도록 아무렇지도 않아요. 야 이놈 봐라 희한하다. 그 이튿날 일식집에 가서 그냥 사시미를 시키다 잔뜩 먹었어요. 아 그런데도 그냥 조금도 아프지 않아요. 그때부터 뭐 온갖 말끝이고 뭐 생선을 다 먹어도 까딱없어요. 40년을 내가 끼고 있었습니다. 왜? 마귀가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데 강하게 나가라고 안 하니까 안 나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강하게 내리밀어지니까 40년 동안 오다 가다 기도한 것은 효과가 없었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기도하니까 그냥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오늘 낮에도 사시미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사실은 진리를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병은 불법입니다. 불법이요. 의사들이 약을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수술을 해서도 고치겠지만은 아예 병균을 자꾸 뿜어내는 배후에 있는 원수 마귀를 쫓아내버리면 병은 시들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단호하게 여러분의 권리 주장을 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제가 너를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이미 대가를 다 지불해 놓은 것입니다. 치료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건강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 토요일이니까 목사님 하신 말씀이 설교 오래 해도 괜찮다고 그랬어. 내가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 집 사람이 발에 병이 났는데 발이 골맞는데 서울대학병원 피부과에 가서 다 치료해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안수하고 기도하면 자기 남편이 기도하니까 안 믿는단 말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믿어라 그래도
아멘 하면서 싱글씨 웃고 아멘하고 말이지. 그래서 내가, 여보, 이 기도할 때는 내가 목사지 남편이 아니란 말이야.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마. 목사라고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나하고 교회에서 늘 같이 사는 사람을 왜 남편으로 생각하고 목사로 생각해? 나는 남편으로 생각한다. 남편으로 생각하면 권위가 없어서 안 돼. 자꾸 나보고 말도 놓고 막 그러는데. 목사님이니까 나에게 말 높이고 존경하고 말이야. 경건하게 기도 받아야지.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가니까 세상에 이 약을 이제 또 나보고 바르라 그럽니다. 그럼 또 자기는 아니고 신유의 목사가 또 마누라 발세에 지금부터 약 바르고 말이야. 그게 내가 이 내 꼬락서니가 이게 뭐냐 말이야. 아 근데 뭐 한 6달이 지나도 안 나고 발은 막 점점 골마지 그래요. 근데 제가 포항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한 5천 명 성도들이 그 포항 공선 스타디움 오디토리움 모였는데 그 우리 집 사람이 내 부흥회는 점처럼 안 따라와요. 부흥회 따라오면 기도하는 시간에 회방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설교를 하다가 뒤로 돌아보니까 저기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 아주머니가 왜 왔냐? 그러면서 내가 막 병자 회식 기도를 하고 그 많은 병자들이 나와서 간증도 하고 그래서 이제 호텔로 들어오는데 왔더라고요. 호텔에 또 오더니만 가방을 뜯고 집어내가지고서 뭘 자꾸 집어내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하고 살아보니까요 젊을 때는 가방이 작다가 늙어지면 가방이 좀 커져요. 그래가만 늙어지면요 가방에 막 초콜릿으로부터 써서 없는 것도 없어요. 같이 여행하면 자꾸 집어내줘야지. 초콜릿도 먹으라고 주고 그 다음에는 뭐 눈깔사탕도 주고 뭐. 그래서 늙은 부인하고 살면 재밌다고요. 아주 부엉이 굴 들어간 것처럼 온갖 것 다 있어요. 근데 이 큰 가방에 뭘 자꾸 집어내면 약을 다 끄집어내요. 그러면은 그걸 다 모아가지고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요. 아니 저녁에 또 뭐 발 아프다고 야단법 쓰고 날보고 바르라 할 것인데 그 왜 쓰레기통에 내버리냐고. 내가 도로 주시면 집어내니까 저런 믿음 없는 짓을 한다고 목소리. 왜 그게 오늘 저녁에 내가 나왔단 말이야. 그래 그놈 한번 발 한번 보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보려고 그래. 아 그래 보지도 못하고 그 약을 내가 도로 다 옆에 놔놓고 그냥 잠을 자다가 밤에 호기심이 나서 못 견디겠어요. 그 코를 골기에 일어나가지고서 이불사를 쫙 벗어가지고서 다리를 딱 보니까 어린아이같이 나왔어요. 깨끗이 흔적 없이 나왔어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한두 번 기도했다고 병이 안 낫는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법칙은 우리 것이기 때문에 한두 번 기도해도 안 낫더라도 여러분께서 인내를 가지고 계속 추궁을 하면은 결국은 마귀는 쫓겨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구원하지 않고 희생함으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생활에 괴로움이 많지 않습니까? 뭐 미국에 왔다고 생활에 괴로움이 없을 리가 없죠. 그런데 사실 미국 와서 사는 생활이 별로 편안하지 못합니다. 한국은 그래도 편한 셈이죠. 미국은 아예 그냥 정신없이 일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못 사는데 여러분 그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고통스러운 직장이 없을 때도 있고 괴로움이 많잖아요. 이런 문제를 여러분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을 구원했는데 우리를 이 가난과 저주에서도 구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려는 자라였습니다. 옛날에 저주받은 사람은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도 안 받았는데 왜 나무에 매달렸습니까? 우리 위해서 저주를 대신 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가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구원하지 않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키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평생을 풍창 노숙을 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산새도 들집이 있지만 이제는 머리 두고 싶다고 거지 생활하시는
성경이 분명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제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저희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보다 부자가 되십니까? 그러나 천당의 영광과 부요를 다 버리고 그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벌거벗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요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믿어서 마음에 먼저 가시와 은거키를 제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나는 못한다, 안된다, 할 수 없다, 가난하다,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면 하는 일이 안 돼요. 먼저 마음에서부터 구원을 얻어야 돼요. 마음에서 저주가 물러가고 가난이 물러가고 가시와 은거키가 물러가야 돼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해방되어 버리면 그 다음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은 적 그러므로 믿음의 구석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대문에서 목회할 때 우리 남대문에서 장사하는 자매님인데 남편은 중학교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잘못해서 파면당하고 그 다음 사업이 실패해가지고서 점포 다 날리고 집도 다 날려버리고 그 다음 새집에 들어와서 애들 학교 가는 것도 다 그만두고 아주 뭐 무시무시하게 가난하게 됐어요. 근데 늘 새벽기도 와서 내게 신앙상 남아서는 목사님 마귀가 하나님보다 더 강합니다 뭐, 그런 망발이 어딨냐. 하나님 내가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마귀에게 져가지고서 마귀가 나를 그냥 우리 집안을 망하게 했다. 그래서 내가 당신 잘 뛸 때 11조 바치느냐. 연보는 바치도 11조도 안 바치시고 11조 안 바치도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성경에는 11조와 헌물을 내 집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않으나 보라 했는데 당시 11조 도둑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복리에 복리를 계산해서 가져가신 거야. 하나님 그 돈 주기는 하나님 계산해서 가져간 것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다시는 11조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래도 또 그 다음 와서 또 들어와서는 목사님 마귀가 때려가지고서 전부 절단했는데 마귀가 아무리 생각해도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 아무리 내가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도 고집을 부려. 그래서 내가 우리 비서 보고 말했습니다. 이제 저 아주머니가 오거들랑 문을 두들기라 그럼 내가 달아날게. 왜냐면 뭐 들으면 나도 믿음이 없어질라 한다. 그러니까 내가 피해야 되겠다. 근데 하루 새벽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내 사무실로 왔는데 비서가 그래 아예 성경도 보다 기분 달아 나오는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스탑 오늘 그 부인을 만나라 그래. 그래서 모셔라 그러니까 문인데 아 얼굴이 막 태양같이 빛나는데 왜 그 당시에 만나더라도 우리 한국 여자들이 보통 아무리 목사님이 존경해도 와서 끌어안지 않지 않아요. 그러다가 큰일 나거든요. 하깅하는데 요사이 뭐 미국 사람 습관이 와서 약간은 하깅하지만은 내가 어디는 말을 막 끌어안고 말이야. 목사님 너무나 복을 받았습니다. 어제까지 마귀가 세다고 하고 말이야. 다 망했는데 오늘 또 왜 갑자기 복을 받나 그랬어요. 앉으라고 또 왜 복을 받으시겠냐. 목사님 오늘 아침에 내가 너무 신실한다 해도 남편이 너무나 믿고 막 견딜 수 없어서 내가 막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침 새벽 기도 시간 나올 때쯤 돼서 일어나서 그래서 성경 한 구절 보겠다고 성경을 펼치니까 갈라디아서가 열려요. 그래서 눈을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봤는데 와 목사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기록되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리 있는 자라 하였으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의 빛이라 했는데 와이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저주를 받아서 이제 나는 저주받을 필요가 없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이 말을 했는데 내가 이 성경을 읽고 너무나 은혜가 됐는데 목사님이 왜 이걸 나에게 일찌감치 안 가르쳐 주었습니까. 그래서 에이 내가 그 설교할 때마다 졸아놓고 난 다음에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이말이야. 아니요 내가 발견했어요. 너무나 은혜로워요. 아니 성경에 예수님이 날 대신 저주받았는데 우리 집이 저주를 받아가지고서 지금 당한 방에서 지금 죽을 고생한데 이거 우리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마귀에게 속았죠. 맞았어. 마귀가 강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마귀에 속았어. 당신은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돼 있어. 와 지금 우리 집도 절도 없고 가난하지만 내 마음에 이제 부자가 됐어요. 오늘 아침에 막 이걸 읽고 너무 좋아서 내가 고함을 치고 막 할렐루야를 하고 하니까 우리 남편과 애들이 다 놀라 일어나가지고서 난 미친 줄 알고 막 정신 차려고 물을 다 떠다 주고 그랬는데
아유 목사님 나는 복 받았어요. 나는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이젠 저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어찌 나는 복 받은 사람이요. 아 되었구나. 마음을 치료받았구나. 먼저 속사람부터 치료받아야 돼요. 이야 이제는 마음이 저주에서 해방되고 치료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간절히 축복해주고 그 다음 얼마 있다가 또 오더니만 목사님 이제는 싱글싱글이요. 내가 기도를 찾고 하는데 마음에 어떤 생각이냐면 이화여다 대학교 앞에 가서 우동장사를 하라 자꾸 그러는데 나는 우동장사를 안 해봤는데 해도 괜찮은가요? 그래서 어, 성령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지. 그래서 얼마 있지만 와서 기도를 해달라 그래요. 그래 이화여대 앞에 가니까 조그마한 판잣집에다가 그 뭐 손 끌어놓고 우동 먹는다. 애들이 막 서서 앉았으면 우동 먹는다고 빽빽해요. 그래 내가 그 예배를 다 드리고 그 여학생은 무슨 왜 여기 와서 우동 먹냐 하길래 이 얘기에서 우동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이 너무너무 명랑하고 우리 인생 상담을 다 해준다 말이에요. 우리 인생 상담을 다 하니까 우리 문제 있는 사람은 다 여기 와서 우동도 먹고 인생 상담도 하고 아 그래 그때부터 11조를 착실히 잡고 가던 우동점이 자꾸자꾸 커지더니만 나중에 그 가게 팔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남대문 시장에 잃어버린 점포 포목점을 도로 구입하고 들어가더니 남편이 도로 복직이 되어서 학교의 교장으로 들어 그 다음에 애들 다 대학을 그대로 다 공부시키고 정말 축복을 받아서 시집장가 다 보내고 이제 은퇴해서 노년에게 잘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 자매님을 볼 때마다 먼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영혼이 변화받아서 저주와 은극기와 가시치에서 해방되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짜개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신앙이란 감각이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뒤에 따라오는 것이니까 와도 좋고 안 와도 좋아요. 대개 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말씀했어야 돼요. 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에 꺼져도 1.1억도 변하지 않는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운동력이 일어나서 여러분 영혼이 먼저 해방을 되면 그 다음 그 해방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변화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자매님의 생애가 완전히 변화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런 기적을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께서 우리 한국에 오면 한독 화장품이라는 화장품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독 화장품 아주 한약재를 넣어서 만든 화장품인데 굉장히 좋아요. 그다음 그 한독 화장품 사장인 박장로님이 이번에 대통령 산업석탑 그걸 받았습니다. 훈장을 받았습니다. 뭐를 발명을 했냐면은 머리 나는 약을 발명했습니다. 그래가 그 분의 약을 써가지고서 KBS 뭐 저 방송부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본까지 많은 사람의 머리가 났어요. 이래가 그 많이 수출하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발명 특허를 받아가지고서 산업 석탑 훈장까지 받았는데 사람들은 내가 이 말만 하면 왜 당신 머리는 나 안 받아? 근데 나는 머리 안 받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집 사람이 날 보고 이게 좋대요. 머리를 발라서 새카맣게 나오면 싫대요. 공산명물같이 이렇게 탁 머리가 터져 있으면 이 머리 벗어진 축복으로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교회에.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반대하기 때문에 내가 그 머리 바르다가 말았어요. 왜? 마누라에게 잘 보여야 되지 세상 사람에게 잘 보여서 안 되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분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분이 조그마한 한독 약품을 하다가 약재산대 불이 나서 망해버리죠. 완전히 망해가지고서 이제는 뭐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빚더미에 올라앉았는데 내게 신앙 상담을 왔어요. 목사님 살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뭐 약방 하던 거 다 불타버리고 빚더미에 올라앉고 이제 낙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집 안수 기도를 간절히 하다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냐면 그림을 만들라고 해봐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재사 보고 그래서 내가 장로님 그림을 만들었어요. 그림 화장품을 만들었어요. 예? 화장품을 화제도 모르는데요 무조건 하고 만들라니까 화장품 만들어. 그러면 화장품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니? 당신이 가서
화장품 어떻게 만드는지 좀 연구를 해가지고서, 그렇지, 집에서 화장품을 좀 만들어봐. 그래 가가지고서 집에서 화장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약재 섞어서 화장품을 만들어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그걸 갖다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가정 방문을 하고 파는데, 아예 화장품이 잘 팔리기 시작하다가 IMF가 왔어요. IMA가 되면 좋은데 IMF가 오니까 F학지만 온 한국 국민들이 다 고통을 당할 텐데, 아 이게 막 이 집에도 사업이 F가 됐어요. 뭐 이제는 뭐 화장품도 저 사람들이 안 사고 막 망해. 와간대게 와가지고 목사님 화장품 만들어 가지고 또 비둘기 또 빚을 터져 가지고 쓰서 죽게 됐습니다. 잘 되면 나에게 안 차려고 못 되면 꼭 목사님이 해서 차려.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목회하는 사람의 고통이 많습니다. 카운셀링을 해놓고 난 다음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림 만들고 있으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지. 그래 우리 그럼 백날 기도를 하자. 그래서 막 백날 동안 나도 기도하고 그들 부부가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지 말씀을 붙잡아.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저주에서 해방이 됐는데 왜 저주가 옵니까?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나는 또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체면 내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시 주님께서 내보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IMF가 한참일 때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에게 머리 나는 약에 대한 아이디어가 하나님께로서 왔어요. 하나님이 이런 한약을 섞어가지고 만들어보라. 그 아이디어가 와가지고서 그걸 다 머리 나는 한약을 만들었는데 이게 히트를 때린 겁니다. 막 거의 70-80%가 머리가 다 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대통령 산업섭탑 훈장을 받을 테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본으로 수출되고 유럽으로도 수출되고 굉장히 큰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일시에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는 또 오더니만, 목사님, 이제는 우리가 또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뭐니까. 요 사이 전부 여성들이, 몸이 날씬해지기를 원하는데, 다이어트를 하는데, 그 약을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아이디어를 띄워서 먹으면서도 날씬해지는 다이어트가 만들었습니다. 그 아침 식사하는 그 다이어트 식사예요. 그거를 만드는데, 이게 또 불티가 나게 팔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자신이 몸이 뚱뚱했는데, 아, 그 자기 다이어트를 자기가 먹고 홀쭉해져가지고서, 양복이 철렁철렁해요. 근데 양복 좀 새로 해입으라 하니까, 선전한다고. 헐렁한 양복을 입고 느끼면서, 내가 옛날에 이게 가득했는데, 이제 이렇게 헐렁하다. 또 그것도 불티가 나게 팔려요. 그래가지고서 아주 장사가 잘 되고, 11조를 매달마다, 이 미화로 만불씩 가져와요. 그러고 난 다음 내게도 매달마다 한 1,000,000원씩 한 만불을 또 선교비로 쓰라고 와서 눈을 깜짝깜짝 하면서 지금 아, 내가 기도에 좀 보람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막 축복을 해주시는데 앞으로 그래서 그분 큰 재벌 될 거예요. 그 왜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지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않고 저주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식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세상에 평상적으로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이 다 사는 것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일 전에 요르단에 가서 암만에서 집회를 하고 암만 관광성 장관이 특별히 어레인지해 주셔서 헬리콥터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방황한 그 광야를 공중에서 시찰했는데 얼마나 광야가 거친지요. 파란폭이 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거기에는 절대로 열흘도 못 살아요. 물도 없고. 그런 곳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따라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건 왜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고 치료해 주시고 옷도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고 살면은 말씀이 오늘날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기에서 찾기나 저기 찾지 마십시오. 오늘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씀 안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옷 입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찾으려고 어떤 산기도원에 가지는 않습니다. 고요하게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가지. 하나님은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가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했습니다. 여태까지 44년 목회하면서 좌절과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언제나 말씀을 주어서 말씀이 운동력을 발생하여 그 영혼을 변화시켜 놓으면 영혼이 잘 되면 반드시 범사에 잘 되게 됩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해서 형식과 의식주의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면 그건 하늘나라에 통과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말씀을 믿으면 역사해야죠. 여러분도 신문에 보고 알죠. 요번 정초에 포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기적 말입니다. 세문한 교회, 지교회로 포항에 교회를 했는데 교회 세운 지 한 50년대에 가지고서 파벽풍창이요. 성경 다 날라가고 벽도 다 떨어지고. 그 교회 내 사람밖에 없는데 뭐 너무 돈이 가난해가지고서 그 수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다가오고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 집사님이 어업을 하는데 아주 영세어민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고기 건져가지고서 빚도 못 갚아요. 빚도 뭐 상당히 많이 지고 그랬는데 그분이 목사님, 목사님 이번에는 내가 물고기가 몇 마리 잡히든지 물고기가 잡히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벽도 천정도 수리하고 내 빚은 나중 갚더라도 하늘나라 먼저 구하겠지만 성경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시겠다고 했었으니까 내가 살아가는 사업은 내가 하늘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목사님 너무 고마워서 손잡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의장에 가서 허물을 던졌는데 그 사람은 의장은 의장이 좋지 않아요. 부자 의장은 고기가 막 내려오는 오른쪽에 치고 또 다른 사람은 왼쪽에 치고 자기는 가운데 전하기 때문에 고기가 내려오면 오른쪽 사람 다 잡아먹고 왼쪽 사람 다 잡아먹고 이제 나머지만 떨어지면 가운데 들어오니까 그 뭐 고기 잡을 수 없지. 그런데 12월 금음에 의장에 나가보니까 뭐가 시커먼 게 많이 되기거든요. 보니까 방어대가 오른쪽 그물에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왼쪽 그물에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모두 다 가운데 수만 마리가 들어와 있어. 그가 올바르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방어대에게 명령한 방어대들이 가운데로 가자. 가운데로 가자. 그물을 던지니까 방어대가 수만 마리가 건졌습니다. 그 1차 그물을 팔아가지고도 미화로 한 100만 달러 건졌어요. 자기 다 교회 수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빚도 갚았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 또 그물을 던져놓고 또 가보니까 이제는 민구 고래가 한 마리 들어앉았어요. 고래가 여러분 그물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래는 그물 뚫고 나가버려요. 근데 큰 민구 고래 큰 건데 아 이게 또 한 마리 들어요. 그래가 하나님께 막 엎드려 감사 기도를 하고 그물을 땡기니까 고래가 그냥 그물 따라 살랑살랑 따라와요. 이게 그냥 탁 튀면 그물 튀어나는데 부두에까지 나온 데까지 고래가 따라와가지고서 날 잡았어 날 잡았어 그 끄집어내가지고서 당장 그 자리에서 5만 달러를 받았지. 미화 민국 고래. 그래 이 사람 요 사이 이제 고기 안 잡고 간증만 하고 돌아다닌다. 오늘 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현재 간증만 하고 다니. 말씀으로 사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베드로만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같이 하시면 어떠한 기적도 우리의 운명과 환경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은 여러분과 나를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가난에서 놓아주기 위해서 그러겠다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믿으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또 그 바에라 우리 사람 다 죽지 않아요.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교인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초상을 많이 칩니다. 한 도시만한 교인이기 때문에 늘 초상을 지어죠. 그런데 옛날에는 제가 불광동과 서대문 그때는 한국이 가난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도 이런 그 초상을
병원에 가서 모시지 못해요. 집에서 다 모시거든요. 그럼 내가 목사니까 내가 가서 정말로 염을 많이 했습니다. 죽은 사람들 내가 전부 다 씻겨가지고서 옷 입혀서 그래가 관해놓고. 그 목사가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런데 뭐 가난 집에 가서는 그냥 한 사흘씩 있는데 그냥 좁은 데 자다가 보면 뭐가 내 얼음장에 차서 보니까 내가 시체를 뜨고 안고 있어요. 그러는 데서 여러분 사람의 그 시체 옷을 입혀보면 참 희한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그 죽을 때 주님이 마중하러 오시기 때문에 긴장을 다 놓고 웃으면서 얼굴이 웃는데요, 몸이 나래요. 긴장이 없으니까. 그래 옷을 입으면서 오른팔 하면 싹, 왼팔 싹, 아이 바지 입히는데도 그냥 관절도 안 굳어져요. 싹 하면 싹. 왜? 아주 그리스도가 데리러 오시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에 기뻐가지고 오셔. 아유, 나가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내가 눈 감아. 또 뜹니다. 감아. 또 뜹니다. 그런데, 아이, 죽을 때 마귀가 오니까 얼마나 안 가, 따라가려고 긴장을 했는지, 뭐 다 굳어졌어. 이래가 팔을 달래나, 그래도 그 가족들이 지금 병풍 쳐놓고 안 된대, 막 부러뜨린대, 막. 막 발로 눌러가. 내가 쫙쫙 한다고 미안한 거야. 그래, 막 그냥 발로 그냥 짓밟고 그냥 한숨 미기고 그냥. 그래야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 와서, 아유, 목사님, 우리 아버님 천당 갔지요. 천당 가기는 뭘 갔어요. 그런데 안 갔단 말은 말고 가보면 알겠죠. 그러나 몸이 나간다고 하면 가고 말고요. 너무나 주님이 데리고 와서 너무나 좋아서 그냥 세상 듣기 때문에 몸이 나나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KS마크가 하나 교회에 나왔어요. 남편도 서울대학 나오고 부인도 서울대학, 자기들은 KS마크라고 해서 전도를 해도 절대 예수 안 믿다가 이 사람이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간암이 걸려서 왔어요. 근데 간암 말기에 왔어요. 그래가지고서 뭐 별 도리 없이 그 사람은 죽었는데, 그 우리 교회 의사 장로님이 전도사로서 우리 교회에서 일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교인들 데리고 그게 이제 예배를 받으러 왔는데, 부인이 막 애들 데리고 통곡을 하고 울고,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장가나 가지 말지, 그 나무 신세를 이렇게 망치려고 가느냐고 막 그 원망을 하고 막 그러는, 의사 선생님이니까 가보니 죽었, 그래서 자기가 사망진단서 다 끊고 흰 천으로 덮으시워주고. 그러고 이제 찬송을 보는, 예배를 보는데, 이 덮으시운 흰 보자기가 자꾸 팔랑팔랑팔랑 하거든요. 움직이거든. 그래서 그 딱 들으면, 아, 눈을 뜨고 또 살아났어. 그러면 와, 기적이 일어났다고 부인도 막 박수를 쳐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30분 후에 간다. 왜냐, 당신이 너무 슬퍼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천당에 너무나 좋더라.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다운데 주님이 30분 말미를 줄 테니까 도로 갔다가 아내에게 격려를 하고 돌아오라 해서 내가 그러니 30분에 가니까 부인이 시계도 안 내놓아라! 시계도 안 내놓아라! 그 시계도 안 내놓아라! 다 뺏어가지고 이거 밑에다 위에는 시계 꺼내고, 시계 없어 이제! 30분 없어! 이제 시계 없다고 우리 집에! 시계 없어! 그러면 시계 없다고 하나님이 30분 모를까요? 그러면서 그 남편은 말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리석게 출세하려고 할수록 힘을 썼지만은 결국 내가 술 많이 먹고 병들어 죽으나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 너무나 좋더라. 너무나 좋더라. 당신도 얼마 있으면 그게 올 것 아닌가. 애들 데리고 희망을 버리지 말고 용기 있게 살다가 천당에서 만나자. 그리고 시간 30분이 딱 되니까 그대로 막 그냥 바이바이 해버렸어. 참 놀라운 사건들 그 많이 봐요. 그러니까 뭐 그 완전히 눈물바다가 된 초상집이 그 다음에는 아예 그냥 잔치집이 됐어요. 그 부인도 그냥 그 다음에 새로운 용기를 얻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찾는 걸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 만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구원하지 않고 우리 대신 죽어서 죽음을 파멸시켜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날 사망을 이기고 천국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이 그런 체험을 한번 했어요. 존 허스턴, 존슨이라고 우리 선교사로 온 분이 있는데, 젊은 분이 한국에서 선교사로 있다가 미국으로 갔는데 그 집이 시애틀에 있습니다. 시애틀로 건너가고 여름에 추수하는 곳에 가서 트럭다를 운전하다가 심장마비가 걸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젊은 부인이 굉장히, 그 부인 이름이 해리였던데, 해리였던 사모님이 굉장히 슬퍼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한국에 선교사로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휴가쳐 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갈 수 있냐, 너무나 원망스럽다고 그러는데, 제가 전주에서 부흥회를 했는데요. 전주에서 부흥회를, 그 옛날에는 호텔이 없었기 때문에 부흥회하고 나면은 대개 권사님이나 장로님 집에서 있습니다. 근데 내가 권사님 집에 있었는데, 밤에 이제 집회를 하고 난 다람이방에서 기도를 엎드려서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내가 하와이에 와 있어요. 이상하다. 내가 전주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하와이에 왔던가? 주위에 보니까 막 하와이 같이 팜추리가 있고 막 노래 소리가 들리고 그냥 푸른 풀밭이고 그다음에는 막 노루들이 뛰고, 그러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늘도 웃고 땅도 웃고 내 소리가, 내 손이 방실방실 웃고 있어요. 아, 이상하다. 이거 왜 이러는데, 아, 저기에 천사 두 사람이 나를 향해서 걸어오는데, 그 앞에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 오는데 너무나 하나님 같아요. 그 사람을 에스코트해서 천사가 이러는데, 그 사람이 오면서 웃는 소리가 은쟁반에 금구슬을 굴린 것 같아요. 그래 오더니만 나보고 손을 내밀면서, 오래간만이다, 잘 있냐? 그래 내가, 당신 누구에게, 나 전시턴 아니야? 모르겠냐? 아니 죽었지 않냐? 그래, 사람들은 나를 죽었다고 하는데 나 옛날 장막지 벌써 버리고 천국에 들어와서 있지 않냐? 내가 그래서, 진짜야? 그러니까, 아, 진짜야? 그럼 내가 한번 알아볼까? 알아봐라. 그러나 알았어. 아유, 진짜야? 그래. 그때 한국에 있을 때 같은 선교사인 피더슨 선교사하고 굉장히 미워하고 싸웠어요, 선교사끼리. 그래서 내가, 당신 지금도 피더슨 미워하냐니까 내가 하하하하 웃더니만, 천당에는 밉다는 단어가 없다. 이 땅에서는 그 단어가 있지만 천당에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미움이란 천당이 없다. 그래서 그래, 야, 당신 천당 올라오고 난 다음 당신 부인이 얼마나 낙심해서 뭐 울고 불고 지금 야단이다 말이야. 절단이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우리 집 사람 만나가지고서 그 남편이 이렇게 친구에서 잘 살아있다는 것을 말을 해주라. 누가 믿어주나, 내가 당신한테 그래. 요 말을 해라. 우리 집사람과 나하고 꼭 침대에 들어가서 자기 전에 서로 나누는 말인데, 이 말은 아무도 모른다. 우리 집사람하고 나만 아는데, 네가 이 말을 하면 나를 만든다. 그런데 내가 그 말을 그 시애틀에 가서 말하고 난 다음부터는 막 딱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그 말을 뺏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야, 그 내가 시골에 오면 말이야, 닭을 잡아주는데 부흥회를 하면은 내가 오기 전에 그냥 막 울타리가 들어 꼭꼭꼭 하고 재미있게 놀다가 내 때문에 그냥 목이 비틀어져가지고 죽는데 내가 이 닭고기를 먹으면 마음에 갇히게 된다. 그 왜냐, 나는 과거에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살생하지 마라, 그게 있어가지고 늘 괴롭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아, 옆에 천사가 나고, 조 목사 성경 읽느냐 그래요. 그 성경 읽는, 그 성경 읽는, 나 평생에 부흥회 다니면서 처음 당하네. 나 무슨 말 하다가 그랬어. 아, 그러니까 그 천사가 하는 말이, 그러면 성경 읽으면 노아 홍수 이후로 하나님이 고기를 먹으라고 했냐 안 먹으라고 했냐고. 노아 홍수 이후로 피는 먹지 말고 고기는 먹으라고 했대.
성경에 기록했으면 됐지 뭐 잔소리가 많아 그러더라고. 내 천사에게 정구 좀 들었어요. 아 대단하더라고요. 성경에 그렇게 말했으면 됐지 그걸 왜 묻고 자꾸 왈가왈부하냐.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전수돈 씨가 손 내 손을 잡고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래 이 낭들이 전투기는 지구가 보여요. 재밌다. 근데 지구. 그래 내가 아, 나이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너 지구. 나보고 하는 말이 이거는 천국이 아니고 넌 지금 천국 대합실에 와 있다. 그 대합실에서 내가 너를 만나러 왔는데 죽이라 한번 보라. 근데 이 죽어 보니 그냥 말랐어요. 근데 옛날에는 우물들이 여러 곳에 있는데 우물이 다 말랐어요. 저 봐라. 저 우물에서 옛날에는 물이 솟아나서 저기 다 푸른 동산이었는데 지금은 우물물이 말라서 저렇게 메마르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가서 물 근원을 네가 알지 않느냐. 근데 물 근원이 누구야? 예수님이 물 근원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저렇게 말랐는데 네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해서 성령의 강물이 솟아오르게 하라. 그래서 나 그러고 아, 나 안 가. 나 여기 올라고 여태까지 복음 지나고 돌아다녔어. 그런데 내가 아프지도 않고 이렇게 멋있게 올라왔는데 너무 좋다. 와, 너무 좋다. 하늘도 웃고 땅도 웃고 꽃도 웃고 풀도 웃고 다 웃고 너무 좋다. 나 안 갈래. 그러니까 야 너는 아직 올 때가 안 되었어. 그러나 곧장 내가 올라올 것인데 하나님 주신 사명은 다 해야 될 것이 아니야. 너는 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제 부탁한다. 내가 예수님께 부탁했으니 너 시애틀에 가서 옛날에 우리 집 사람에게 좋은 신랑이 또 만날 테니까 주님이 좋은 동반자를 둘 테니까 옛날 일은 미련 없이 잊어버리고 시집 가서 잘 살다가 오라 버려라. 나 안 간다 그런데 그냥 밀어내는데요. 이 주부를 가지고 물속에 있으면 그냥 올라오는 것처럼 별 보듯이 발부둥을 치다가 정신을 부직떠 보니까 전주 권사님 때 바다미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제가 어레인지에서 시애틀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습니다. 그 부인을 해리엣 부인을 만나니까 옛날에 그냥 울기에 내 손잡고 공동묘지로 가죠. 그럼 묘지 가서 그 전시던 묘비 앞에 내가 앉아가지고 있어. 당신의 남편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당신 남편 내가 환상 가운데 천당에 가서 만나게 그런 말을 날 위로하려고 조작하지 마라. 그래 내가 신경줬으면서 침실에서 둘이만 말하는 그 말을 내가 딱 했다고요. 눈을 휘둥그리고 아니 그 말을 어디서 들었냐. 당신 남편이 이 말을 하면은 정말 당신 만났다는 것을 인정해 줄 것이야. 와 진짜로 만났구나. 진짜로 우리 남편 만났구나. 그러면서 막 울고 할렐루야를 하고 그래서 당신 또 시집가라. 시집하면 안 된다. 그러지 마라. 당신 남편한 말이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좋은 신랑 만날 테니까 시집가라 그러더라. 아닌 게 아니라 몇 년 만에 아주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갔어요.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시아들에 가면 할머니가. 이래서 저는 이 44년 동안 많은 성도를 모시고 목회하니까 죽음과 삶의 경계를 넘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개수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우리는 성경만 보고 진짜로 죽으면 천당에 있을 것인가?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천사가 계시고 영광스러운 천당에 있을까? 퀘션을 하는 사람 많은데 저와 같이 목회하면서 하도 이런 사건들을 많이 보고 듣고 하니까 이제는 천당인지 지상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경계선이 그냥 아주 간단하니까요.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므로 그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믿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영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의 원수들이 아하! 제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하지 못하는 도다! 옛날에 제사장이나 바리새교인 선교인은 예수님이 남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걸 부인했습니다. 병도 고치면 거짓말이고 귀신도 쫓으면 거짓말이었는데 무의식 중에 자기들이 고백을 했어요. 참말을 했어요. 제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맞았어요. 예수님이 남을 과거에 구원했고 지금도 예수님은 남을 구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대가를 지불해야 합법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남은 구원하시다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고난당하신 대가를 통해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기만 하면 소망을 가지고 낙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주를 의지하고 나오면 여러분 죄에서 사함을 받고 용서와 의를 풍성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귀의 올무에도 해방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쁨과 치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것입니다. 저주는 물러가고 가난은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사망아 너에게 있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의 손은 것이 어디느냐, 사망을 보고 우리가 조롱할 수 있습니다. 왜냐,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위해서 몸치고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과 보혈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종교도 좋습니다. 철학도 좋습니다. 문화도 좋습니다. 학문도 좋습니다. 그러나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란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여러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고 구원과 승리와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걸어왔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을 구원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당신을 구원했더라면 우리는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지 않고 고난을 자초하심으로 그 대가로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오늘 구원을 받은 우리들 또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싸우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보혈의 권세로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